치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면서 이제 일당이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 드립니다. 언니는 지금 이렇다. 5초 출발. 통화 중 1번. 1번. 통화 뛰고 중이다. 정답입니다. 이거 고민 많이 하셨네요. 네. 여기서 중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어야 되는데요. 중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부재중이다는 한 단어라서요. 부재중은 한 단어로 붙였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김덕순 씨 400점 획득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입사원인 전소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4개월 된 따끈따끈한 새내기입니다. 네, 새내기 전소라 씨인데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지금 이제 보험 관련 회사에서 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징수한다. 그러면은 네.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이뤄졌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기억이 네. 남는 일들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자동이체를 했더니 두 번 빠져나갔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럴 때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 주세요? 우선 어떤 일인지 이제 차근차근 잘 들어드리고 웃는 얼굴로 잘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화가 수그러지셔서 가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옆에서 이야기 듣기에는 사회생활이 아직은 두근거리고 잘 네. 모르겠고 신입사원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소라 씨가 일에서는 새내기지만은 맞춤법 분야에서는 내가 할 말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도 어르신분들이 아직 습니다를 읍니다로 적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이시니까 말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고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배님들한테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라고. 네, 선배님 읍니다가 아니고 습니다입니다. 정말 똑부러지는 새내기 전소라 씨입니다. 전소라 씨와 1단계 함께 해보지요. 문제 선택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성공을 향한 이것. 5초 출발. 발돋 과 1번. 1번 발돋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내기로서 그리고 문제도 발돋 잘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넘겨 맡은 걱정거리를 뜻하는 말은 뭘까요? 5초 출발! 1번. 1번 군세. 정답 아닙니다. 군세가 아니라 더넘입니다. 군세는요, 초가 지붕에 썩은 곳을 파내고 덧기워 질러 넣는 짚을 뜻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컴플렉스, 콤플렉스. 1번 컴플렉스다. 컴이 아니라 2번 콤플렉스입니다. 자, 2번 콤플렉스로 쓰는 게 바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열등감이란 말이 있잖아요. 1단계 한 문제 남았는데요. 문제 드리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5초 출발. 1번. 1번 후회는커녕 붙여쓴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커녕은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소라 씨 1단계 200점 획득했습니다. 네, 다음 도전자는 김재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씨는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가 육아휴직하신 거죠? 아, 원래는 영자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는데요. 네. 아내가 지금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육아도 돕고 가사를 돕기 위해서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딱 낸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네. 그 사내 여직원들은 굉장히